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자들이 남자들하고 이 뇌의 어떤 그 시각적인 세포가 차이가 난다 하는 그러한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 시각의 망막에 있는 세포가 M세포, P세포가 있는데 이 M세포는 남자들에게 더 많이 있는 세포고 P세포는 여자들에게 더 많이 있는 세포라 그래요. 근데 M세포는 움직임에 더 반응을 하고 P세포는 더 색깔에 더 반응합니다. 여러분들 왜 남자애들은 그렇게 자동차 좋아해요? 네, 자동차 장난감 움직이거든요. 그걸 보면 애가 아주 그냥 굉장히 기뻐해요. 그러니까 M세포 자식가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해서 M세포와 P세포를 같이 다르기 때문에 여자들이 훨씬 더 색깔에 더 민감해요. 그러니까 색깔에 더 민감하고 햇빛에 더 민감하고 그게 언제냐면 봄입니다. 지금 이제 봄이 좀 지나가고 있죠. 근데 왜 봄바람에 여자들이 흔들리나 하는 건데 여자들은 흔들려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나의 피세포를 꽃이 피면서 확 꽃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색깔에 민감한 피세포가 계속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고요. 또 봄이 돼서 백화점의 쇼윈도우에 예쁜 옷들이 그 컬러풀한 옷들이 쫙 있게 되면은 그거가 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충동 구매하는 거죠. 나중에 와서 후회하지만 너무나 예뻐 보이잖아요. 그러한 거가 바로 이 피세포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꽃을 좋아하고 이러한 거가 이제 이런 피세포의 영향인데 이것도 진화론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채집을 한다 그랬죠. 여자들이 원시시대 때 그게 먹고 살아야 되는 생존이에요. 이 원시시대에 중요한 거는 그런데 이 열매는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냐면 봄에 꽃이 피면 그 꽃 다음에는 열매가 질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꽃에 민감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봄에 꽃에 여자들이 민감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 선물 받을 때 여자들이 꽃 선물을 받지 남자들이 꽃 선물 많이 안 받죠. 네, 여자들이 꽃이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저희 실험에도 미리 물어봐요.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냐. 그래서 나는 만년필을 받고 싶다. 뭐 이런 대답을 한 여성에게 그 다음날 만년필과 꽃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꽃을 보면 여자들의 이제 눈동자에 그러한 걸 찍는데 눈동자의 움직임이 달라져요. 확 밝아지고 꽃이 확 민감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거가 생존적으로 이렇게 꽃에 민감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 꽃 선물 주면 이거 조금 있으면 시드는데 쓰레기인데 뭐 이런 얘기들 여자분들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꽃 선물을 하셔야 됩니다. 여자들에게. 그렇게 여자들이 꽃에 민감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남자는 왜 그럴까 여자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남자들은 이럴 거다라는 착각들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일단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아지려고 할 때 사실은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원래 남자는 저렇고 여자는 쇼핑도 좋아하고 저렇다 이렇게 다름을 인식하는 남자와 여자가 같다는 착각을 버리고 다르다라는 인식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걸로 이번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강의원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뭐 쇼핑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구박을 하면 피세포 때문에 그래 이렇게 네. 대답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께서는 특히 그 아이들의 심리 분석에서도 탁월한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네. 아까도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이 때부터 그렇게 남과 여 다르다면서요. 네. 또 다른 예가 있나요? 네, 그 남자와 그러니까 아이들부터 다르다는 얘기는 사실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른 거가 아니고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러한 거가 어떤 생물학적으로 또 그 생물학적인 것도 진화론적으로 그러한 부위가 발달돼서 다르다 하는 거가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 이후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네. 왜 우리가 남자는 남자스럽게 키우고 여자는 여자스럽게 키우기 때문에 사실은 달라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소꿉장난하는 거 요즘에 많이 인식이 바뀌었습니다만 네. 소꿉장난하는 거 남자들은 하면 안 되는 걸로
얘기했어요, 이전에는. 근데 이 소꿉중 장난이 사실은 롤, 그러니까 어떤 역할놀이를 하기 때문에 인지 발달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또 다른 없는 거를 밥이 없는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먹는 신용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상징을 키우는 그러한 능력이라서 인지 발달이 좋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남자아이들도 이 소꿉장난, 소꿉놀이를 하는 거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남자애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여자애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양육하는 거에 의해서 또 차이가 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한 차이가 남자아이들, 여자애들의 차이를 지나치게 우리가 나누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교육학적으로도 안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오늘 남과 여 사이에서 다름과 차이를 좀 서로 인정하고 서로 이해해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지혜로운 삶의 자세 가르쳐 주셨는데요. 곽금주 교수님께 큰 박수 드리면서 TV특강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을 할 때 이게 사랑인가 하는 착각이 어떤 때 일어나는가.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서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가 있겠죠.